최근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 멤버들은 아무도 그 번호를 모른다고. 몰라요.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. 특이하다. 그들 안 물어봤죠. 그래 그래. 아니 그럼 단체방 같은 것도 없어요? 그 단체방은 있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단체방은. 근데 요거 진짜 안 알려주는 거예요? 장난이에요? 아, 진짜 안 알려주는 거죠. 진짜? 아니 그런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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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는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알려줄.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? 행여나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나 유출될까 봐. 아니요 그 다른 지인들이 뭔가 부탁을 아,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탁 같은 거 할까? 우리 저 JJ한테 뭐. 와이지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티켓 달라고 그런 거 그런 거 좀 더 심한 것들 본인한테 부탁하는 게 어려운 얘기한... 부탁 예, 그런 것들 할까 봐 그런 거 내가 너한테 아 멤버들이 본인 그런 부탁을 할까 봐 아 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멤버들이 부탁할까 봐 야 니네 부탁 좀 하지 마 멤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멤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. 뭐 저기 저 우리 저 YG한테 뭐 좀 다리를 좀 놔달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까 봐서 어 대단하시네요. 야. 내가 봤을 때 말이죠. 네. 우리 사회 권력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전화번호도 모르는. 어 그럼요. 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아주 봅니다. 투명하네요.